넷, 넷, 탁. 자, 여러분이 또 운동신경 좌하는 운회가 좋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자, 손바닥을 펴세요. 손바닥을 펴시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이렇게 세우세요. 왼손은 손바닥을 펴시고 입에서 문질러 보세요. 잘 문질렀죠? 자, 오른손은 이제 주먹 쥔 거는 탁탁 때려 보세요. 주먹으로 주먹 쥔 거는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은 문지르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쉬울 거야 아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바꾸는 것도 해봐야지. 이제. 자, 좌뇌 운해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걸 잘하면 기타 잘 쳐. 이걸 잘하면 기타 잘 쳐. 네, 이런 거. 좌뇌 운해를 네, 발전시키는 운동. 가장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왼손은 이제 밖으로 원을 돌려보세요. 좌뇌 운해 운동입니다. 좌뇌 운해. 이거 잘하면 기타 잘 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자, 이것이 무엇이냐? 나도 몰라. 남들이 그런데 뱀이라고 그래. 뱀의 종류는 300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물산을 물면 고사랑 뿜은 날리다랑 비룡사 살벌한 삶의사 물면 죽고 독사 이거지. 고개 들고 멀친다고 코브라 막 이런 거 뱀장 살 때 많이 한 거예요. 자, 자, 이쪽은 왼손은 자 이렇게 밖으로 돌리고요. 자, 오른손은 안쪽으로 돌립니다. 안쪽으로 돌려. 자, 따라하셨죠? 왼손은 밖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안쪽으로 돌립니다. 왼손은 이거, 오른손은 이거. 자, 이걸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좌뇌 운해, 좌뇌 운해, 좌뇌 운해. 좋아. 아주 좋아. 좌뇌 운해 잘 돌아가죠. 반대로도 좌뇌 운해, 좌뇌 운해. 돌립시다. 반대로 좌뇌 운해. 자, 여러분 펜타토닉 잘하고 싶죠?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석주 잘하고 싶죠?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C피킹 잘하고 싶죠? 이거 잘하면 돼요. 이거 잘하면 돼요. 이거 잘하면 돼요. 요거 잘하면 됩니다. 요거 잘하면 됩니다. 석주, 스레딩의 꽃, 스위피킹하고 라이트 핸드 주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간단한 팁들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피킹은 말 그대로 이제 훑어버리는 거죠. 네, 훑어단, 네, 쓸어담는 그런 피킹인데 각 이제 뭐 코드 구성들을 이렇게 해서 뭐 그 한쪽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요것도 일종의 이제 그냥 하면은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막 소리가 막 지저분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일단은 뮤트만 잘하면 돼. 이게 뮤트가 안 되면은 스위피킹 아니라 수출 피킹이 돼요. 수출 피킹. 네. 요거를 좀 이제 뮤트를 살짝 더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5번 줄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뮤트만 좀 잘하면 요령이 생기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약간 요령을 더 주자면은 스윗피킹을 완전히 피킹으로 딱딱 승부를 걸러가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피킹 없이도 되게끔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아, 이리 들어와서 배짱이 안녕. 이렇게 이렇게 이 소리가 된대요. 일단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피킹을 살짝 살짝 탄력만 준다고 생각하세요. 펀치가 막 이걸로 다 이렇게 소리 낸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다가 탄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피킹으로 다 모든 거를 이렇게 승부를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소리 지저분해지고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 이 상태에서 잠깐만 있어요. 이 상태. 그래서 이런 소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은 볼륨에서도 훨씬 피킹으로 벨로시티를 모두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처럼 이렇게 약간 기본 핑거링의 그 탄력 탁 때리는 요 타점 소리죠. 타점 소리에다가 피킹을 살짝 얹는다는 느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면 스윗피킹이 아주 쉬워질 거예요. 이걸 다 타이밍을 이렇게 막 누군가가 그럴 거야. 스윗피킹을 피킹으로 탁탁 맞춰야 돼. 왜 그러냐면 쉬운데 금방 따라하면은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말하려고 그래요. 네. 절대 안 어려워요. 탄력에다가 네. 하시면 돼요. 약간 요런만 하시면 돼요. 요 약간 방법이 있어요. 약간 느낌. 그죠? 요런 느낌. 이렇게 하셔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연주하면 요게 이제 라이트 핸드 주법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팁을 드리자면 라이트 핸드 주법은 일단 이것도 핑거 왼손에 때려서 소리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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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줄들을 울리지 않게끔 오른손으로 뮤트를 잘 해줘야 돼요. 손바닥으로 이걸 잘해야 돼요. 그죠?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문제는 움직일 때 이거 이런 소리 있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리 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실제로 이제 연주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은 마스킹 되니까 너무 이런 거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자. 섞여서 마스킹도 소리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요거만 이제 집에서 이제 이런 기본기들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상행, 하행, 반대로, 반대로 이제 상하행, 그 다음에 이제 상하행 폴리처럼 이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짝짝 궁짝짝 아니라 이제 1 2 3 4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오징어라고 하면 안 돼. 오징어 하면 안 돼. 이게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하면 안 되고 세발낙지입니다. 세발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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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낙지. 예, 브래드 백님 안녕하세요. 세발낙지로 잡네요. 네. 오징어 오징어 만듭니다. 세발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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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낙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스트랩 방식의 이제 기타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밴딩을 하면 이런 것들 연주 많이 하시죠. 여러분 보면 그 막 조금은 원래 이 기타들인데 음이 살짝 플랫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플랫되죠. 땡겨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안 맞아, 그죠? 근데 그래서 살짝 그렇게 올려서 하자니 너무 힘들고 이제 뭐 고정형 브릿지 깁슨과 같은 그런 것처럼 막 딱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나마 이런 데 좀 할만하죠, 그죠? 근데 살짝 플랫되죠. 이게 요게 약간 이제 좀 스트랩 방식들의 기타들의 단점이에요. 이게 밴딩을 하면 이게 같이 딸려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힘들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힘들거든 이게. 그래서 근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악착같이 그 단점을 없애보고자 하는 인간들이 만든 테크닉이 또 라이트 핸드 주법 중에 하나 나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대신에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보다 이제 다른 시기. 아주 재밌는 테크닉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테크닉으로 하려면은 그래도 먼저 이렇게 막 손톱 같은 걸 막 조수고 싶은데 늦어. 이게 나는 떨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너무 늦어. 그러면은 이거를 피코로 힘들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타가 줄이 지나가면 이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죠? 줄을 지나가면서 누르고 지나가면서 플랫하고 딱 때려 플랫을 딱 때려 그래서 소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이거 또 빨리 한데. 그런데 이거 하나 주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제 아주 재밌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효과음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월요일 날 아주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뒤에 기타 쇼인도 만드신 거 축하드려요. 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울지마테 찐따.